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꼬마김밥을 만들 거예요. 부추 두 줌에 굵은 소금 조금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찬물로 바로 헹궈 꼭짜 놓습니다. 당근 조금을 채 썰어 놓습니다. 계란 3개를 풉니다. 맛소금 조금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. 팬을 달군 후 올리브오일 조금을 붓고 계란물을 붓습니다. 계란의 앞면이 익으면 살살 뒤집어주세요. 지단은 완성됐고요. 어묵도 구워줍니다. 올리브오일을 붓고 썰어놓은 당근을 넣은 후 볶아주세요. 맛소금으로 밑간을 한후 익혀내면 당근도 완성됐어요. 지단을 반으로 자른 후 길게 썰어놓습니다. 어묵도 같은 길이로 썰어놔 주세요. 단무지는 반으로 자른 후또 반으로 잘라 놓습니다. 김밥김을 4등분 해주세요. 데쳐놓은 부추를 무칠 건데요. 맛소금 조금, 참기름을 넣고 무칩니다. 갓 지은 밥에도 맛소금으로 밑간을 한후 참기름을 넣고 비빕니다. 김밥 같은 거 싸실 때는요, 꼭 주걱을 세워서 이렇게 비벼주세요. 그래야지 밥알이 살아있어서요, 쫄깃쫄깃해요. 김밥 재료가 다 완성됐어요. 이제 김밥을 싸볼게요. 김밥김을 길쭉한 면으로 놓은 후 밥을 올립니다. 밥 위에 꼬마김밥이니까 원하는 재료를 올려서 싸주세요. 모든 재료를 다 올리면 너무 크니까요.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만 올려서 싸주시면 돼요. 이렇게 세 가지는 그냥 포장마차나 그런 데서 파는 기본적인 꼬마김밥이죠.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재료들로 올려서 싸볼 거예요. 원하는 재료를 올려서 꼬마김밥을 다 쌌어요. 꼬마김밥 위에 참기름을 골고루 바릅니다. 그 위에 통깨를 좀 푸짐하게 뿌려내면 맛있는 꼬마김밥 완성이에요. 저는 이 꼬마김밥을 무지 좋아하거든요. 근데 애들은 고기가 안 들어갔다고 안 먹어요. 그래서 저만 먹는다고 두 번에 나눠 먹을 수 있게 꼬마김밥을 쌌어요. 꼬마김밥이 오롯이 제 몫이라고 하니까요.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아들들은 싫어해서 참치김밥을 싸줬는데요. 저도 맛을 보니까 이것도 맛있더라고요. 참치김밥 파는 거는 진짜 안 먹거든요. 맛없어서. 다음에는 진짜 참치김밥만 또 싸줘봐야 되겠어요. 하기사 김밥은 모든 집에서 하면 다 맛있잖아요. 그리고 이 꼬마김밥 하면은 마약김밥이 생각나는데요. 저는 솔직히 소스에 왜 찍어 먹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. 이렇게만 싸도 훨씬 맛있는데, 글쎄, 제가 소스를 싫어해서인지 몰라도 굳이 뭐 그렇게 찍어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도 분식집에 가면은요, 그냥 꼭 이것만 사서 먹었거든요. 너무 맛있어서요. 그리고 들어가는
재료에 따라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꼬마 김밥이라서요. 더 좋은 것 같아요. 한 입에 쏙 꼬마 김밥. 맛있게 싸 드세요.